제가 질문을 몇개할 텐데 좀 짧게 짧게 좀 네. 답을 해봐 주세요. 비만 하면은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죠. 비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게 인슐린 저항성을 유도하는, 유발하는 가장 후천적인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비만 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 그래도 같은 말이 맞는 말이겠네요. 그렇죠. 그렇다. 특히나 복부 비만. 그렇지. 복부 비만이 있으면. 그러니까 뚱뚱하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거야. 그러면은 뚱뚱한 거하고 그러니까 복부 비만하고 인슐린 저항성하고는 거의 그냥 비례한다고 보시면 똑같이 되죠. 비례하는 그렇죠. 거예요. 거의 비례한다.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을 가진 환자하고 네. 아닌 환자하고는 치료가 달라요? 혈당을 떨어뜨린 방법은 뭐 네. 여러 가지 약제를 같이 쓸수 있겠죠.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그 사람의 주원인이라고 하면은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매니지를 해줘야 되겠죠. 개선을 시켜준 작업을 해줘야지 치료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아주 말랐어요. 이 사람은 콜레스테롤도 다 좋고 혈당만 올라가 있는데 인슐린 분비 자체가 잘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분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리커버리, 회복시켜주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 중에서도 분비 촉진제, 분비를 좀더 늘리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런 약을 쓰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좋고, 그것마저도 잘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인슐린을 조기에 써야 되는 거고, 인슐린 저항성이 아주 저명해요. 뚱뚱하고, 콜레스테롤도 높고, 지방간도 있고, 혈당도 올라가 있고, 혈압도 높아요. 이런 사람들은 당뇨약제를 선택할 때 있어서 또는 치료할 때 있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는 거죠. 살도 빼도록 해야 되고, 뭐, 운동도 시켜야 되고, 식이 제한도 해야 되고, 약제를 쓰더라도 인슐린 저항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할 수 있는 약제들을 우선적으로 써보는 게 좋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제가 굉장히 많은 처방 퍼센트를 가지는 게그 사람들이 보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인 그 거거든요. 인슐린 저항성 개선제라는 게 당뇨병 치료제의 종류인가요, 그러면? 있죠. 크게 인슐린, 뭐, 당뇨병 여러 종류가 생겼지만 인슐린을 늘리는 방법. 어떻게 해서든지 인슐린이 잘 나오면 당뇨는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저항성이 있든 없든 인슐린을 저항성을 해결할 만큼의 충분히 인슐린 양을 회복시켜 주는 약이 인슐린 분비 촉진제라는 약이고 근본 원인인 저항성을 해결해 가지고 저항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뜨려서 가지고 있는 적은 분비량이라도 그걸 커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인슐린 저항성 개선제고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그러니까 나눠보시면 인슐린을 직접 주든지 네. 아니면 눈을 잘 인슐린이 나오도록 잘 하는 거죠. 나오게 하든지 예. 아니면 잘 작동하도록 저항성을 하는 거죠. 줄이든지 예, 그렇게 그렇죠. 볼수 그렇게 있는 거예요. 가는 거죠. 그게. 미국에서는 그렇게 미국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약물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예. 좀 전에 얘기해 그 놓고.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그러면? 사람마다 지금은 당뇨 치료가 우선순위가 약, 뭐 어떤 1, 2, 3, 4가 있으면 뭐가 좋고 나쁘고가 아직 딱히 이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서 맞춤형 치료를 하라는 게 요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맞춤형 치료는 말이 거창해서 그렇지 사람마다 좋은 약이 다 다르니까 의사와 환자가 마주 앉아가지고 어떤 문제가 줄지를 잘 따져보고 그 사람한테 선택을 해주라는 그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은 네. 그 혈당처럼 이렇게 숫자로 나와요, 검사하면? 계산을 하면 간접적인 지표들이 있어요. 지표가 있어서 수치상으로 계산을 검사를 해서 그 검사를 가지고 계산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계산을 안 하더라도 그 사람이 왔는데 허리둘레, 그리고 지방간, 콜레스테롤에서 중성지방이랑 고밀도 콜레스테롤, 고혈압의 동반 유무를 따져보면 있을지 없을지를 거의 80~90% 추정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국인에서 그런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당뇨병 환자는 몇 프로예요? 많죠. 한60% 정도 되죠. 한국인 당뇨병 네. 환자의 60%는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한 7,000명 정도 환자를 대상으로 허가범 선생님이 이제 서베이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71%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더라. 있더라. 예. 그게 미국인이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예요?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네요. 미국은 대부분 전 세계적으로 1형 당뇨가 5%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5% 이외에는 대부분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있다고 보이는데 보는 건데. 우리나라는 저항성이 기여를 하겠지만 저항성 요인 플러스 분비 저하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있어서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한국인이나 아시아인 경우가 서양인과 비교해 봤을 때 약간 조금만 비만해도 인슐린 저항성 확 올라가는 체질이에요? 뭐 체질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확 올라간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대처할 만한 커패시티가 적은 거죠. 태어날 때부터 동양인들은 체격이 작으니까. 그래서 이 후천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 되면 그냥 미국 사람들은 40대 당뇨가 생기면 그 뚱뚱한 체격을 가지고 20년을 버티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게 안 되는 거죠. 5년
버티다가 당뇨가 생겨버리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뇨병 치료제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이제 개발된 순서랄까요? 뭐 이런 네. 게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 인슐린 저항성을 아까 뭐라 했지 네. 낮춰주는 게 네. 그게 제일 새로 나온 약이죠. 인슐린 저항성이란 개념 자체가 그게 최신 1980년도에 개념이니까. 알게 된 거예요. 당뇨병이란 병은 1900년대 초, 1800년대 후반에 알게 됐고 당뇨병 치료라는 걸 이제 인슐린 개발이 1910년대에 개발이 됐잖아요. 그리고 뭐 미국 회사들이 인슐린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상업적으로 팔고 당뇨약이 1940년대, 50년대부터 나왔는데 인슐린 저항성이란 개념 자체를 알게 된 게 80년대 초예요. 70년대 후반, 80년대 초.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치료를 개념이 아예 없었죠. 그때가 저항의 시대였잖아. 저항성을 그때 한 거야. 네. 그러면은 이거는 네. 어떤 약을 쓰면은 개선이 네. 되는 거예요, 인슐린? 일단은 저항, 아까 인슐린은 간이나 근육, 지방에서 잘 작동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슐린이 작동하는 이런 신호 체계에 도움을 주는 약들이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인위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은 체중이 많잖아요. 네. 체중이 많아서 비만이 주 원인이니까 비만을 해결해서 2차적으로 따라서 저항성이 해결되도록 도와주는 약들이 있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네. 체중은 줄진 않아요. 비만도는 해결하진 않지만 비만의 형태를 바꾼다든지 해서 이 대사를 개선시켜주는 약제들이 뭐 많이 나와 있고 그 외에 또 최근에 나온 약들은 이제 체중을 인위적으로 빼가지고 치료를 하면서 빠진 체중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2차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또 개선이 되도록 도와주는 약들도 있고 계열이 많잖아요. 네, 뭐. 그래서 주어들은 이야기로 뭐 메트포르민도 네. 있고 셀포닐 우레아 뭐 이런 것도 있고 DPP4 억제제도 있고 TGD도 예. 있고 최근에 SGLT2 억제제도 나오고 이거 당뇨병 환자 아니야 혹시? 나를 제약 기다려라. 굉장히 업데이트된 클래스 많이 하는데 일단 그것들이 긴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아까 말한 크게 두 가지 중 하나인 거죠. 네. 인슐린 분비 촉진, 인슐린을 어떤 방식으로든 인슐린을 몸에서 나오는 인슐린을 늘리는 약이 썰폰 요소제랑 네. 그다음에 DPP4 이니비터라는 네. 약이에요. 인크레틴 계열의 약제들. 그다음에 메트폴민이라는 약도 인슐린 분비를 인슐린 기능을 개선시키는 거죠. 저항성을. 그런데 기전이 명확진 않아요. 이거는 써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지 정확한 어떤 단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모르는데 간, 근육, 지방세포 중에서 주로 간이 타겟이고 메폴민을 쓰다 보면 식욕이 조금 줄기 때문에 체중이 약간 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간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고 메폴민은 당뇨병 환자들은 다 아는 유명한 네,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예. 거고 2000년대 초반 이제 1980년대 인슐린 저항성 개념이 많이 부각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핸들링해야 됐다는 개발 기술 개발이 들어가니까 약이 나오려는데 10년이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90년대 후반에 인슐린 저항성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약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 게 위대한 이제, 발전이네. 네. 처음에 미국에서 그런 약이 나왔을 때 미국 선생님들이 미국 여러 학자들이 이 당뇨는 드디어 정복을 했다. 아. 인슐린 저항성을 100% 다 해결했다. 100% 해결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몸은 그렇게 쉽게 정복되지 않는데. 않는데 저항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약을 썼었죠. 로지글리타존이란 아반디아란 약도 그렇고 네. 엑토스란 약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당뇨병 치료제로 네. 사용이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뭐 지금은 약제들이 한두 가지 못 쓰는 약도 있지만 그 아반디아라고 지금 말씀하신 네. 게 그때 심혈관계 부작용 네. 때문에 못 쓰게 된 약간 뭐 지금 다시 누명을 좀 벗긴 벗은 2006년도에 뭐 심장내과 선생님들이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당뇨 환자들 워낙 심장병으로 많이 오니까 당뇨약들이 안전한 거야.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이런 약도 쓴 사람들이 심장질환이 오히려 더 많이 생기더라. 당뇨병 치료는 잘 되는데 왜 심장질환이 생기냐. 그거 이상하다. 연구를 해보고 계속 일관적인 현상들이 보이니까 미국에서 허가를 취소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반디아가 한때 그 연구 결과 때문에 누명을 썼다가 2014년도에 그 2006년도에 나왔던 연구가 통계적으로 맞지 않다. 그 연구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아. 사용하는데 제한은 이제 없어도 된다. 다시 네네. 복권을 했어요. 그렇지만 뭐 사람들의 심리가 꼭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뭐 안 팔지. 아, 우리나라에도, 그. 사면 복권이 됐어요? 사용 허가는 다 풀렸죠. 근데 세일즈를 안 하는 거죠. 이미지가 너무. 한때는 그게
넘버원 베스트셀러였죠. 글로벌 넘버원이었죠. 그럼 우리나라에는 그 있어요. 계열 약물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우리나라에도 아직 두 가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피오글리타존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네. 아직도 굉장히 많이 쓰는 약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기전은 거의 동일해요. 동일해서 간이나 근육, 지방에서 직접 인슐린이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약이고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아주 뚜렷하다고 판단이 되는 환자들한테 쓰면은 뭐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그런 약제들이 이제 당뇨의 근본 원인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이제 약을 개발해 놓고 보니까 굉장히 좋아서 당뇨는 안 생겼는데 인슐린 저항성 있는 사람들한테도 많이 써봐요. 그러면 당뇨가 안 생기더란 말이죠. 이선. 어? 당뇨가 없는데 인슐린 저항성만 있는 사람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뇨 그러니까 전 단계 나중에는 생기겠지만 지금 현재 당뇨 오케이, 전 오케이, 단계인 오케이. 사람들한테 인슐린 저항성은 아주 뚜렷한데 네. 아직 당뇨까지 나눈 사람들한테 써봐요. 그랬더니 한 4, 5년 썼더니 당뇨가 다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으로 가버린든지 당뇨를 또 안 생기도록 5년 동안 잘 막고 있든지 네. 안 썼던 사람들 나 그 약 먹을래. 이름 뭐야?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엑토스란 약이 그렇게 팔리고 아니 그 당뇨 전 단계의 환자한테 그 약을 주는 것도 보험 급여가 돼요? 안 되죠. 우리나라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안 되고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충분한 기전적인 그 자신감이 있어서 연구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네. TGD 클래스든 전부 다 당뇨 예방에 효과가 아주 좋아요. TGD가 아까, 뭔지 아까 우리 지금 약이 좀 복잡한데 네. 그 아까 직접적인 인슐린 저항성 떨어뜨리는 약이죠. 네. 엑토스, 피오글리타존이란 약이랑 아반디아, 로지글리타 이런 약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아주 실험을 해보면 드라마틱하게 정상으로 돌려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병태 생리를 그냥 해결할 수 있는 약이니까 그러면 당뇨의 근본 원인을 없앨 수 있으면 당뇨가 없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당뇨 생길 위험이 있는 사람들 써봤더니 정상 혈당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굉장히 우리 기전적으로 확신을 가졌던 게 더 도움이 되는구나. 그래서 미국에선 더 많이 썼었죠. 지금도 써요? 지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만약에 본인이 네. 그런 상황이라면 이거는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험이 안 되니까 네. 공적으로 처방이 잘 안 되잖아. 그렇죠. 예? 비급여로 처방이 네. 되거나 네. 뭐 그런데 그렇죠. 의사들은 자기가 처방할 거라 이거지. 그렇죠. 그 자기 그렇죠. 가족이나 뭐 이럴 때는. 네. 근데 그게 지금 그게 비급여로 보험이 안 돼도 처방하는 게 약간 제한이 있거나 그러진 않나요? 전 단계는 괜찮나? 이게 허가 사항이 없어요. 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애매한데 애매하구나. 애매한데 또, 뭐냐면 건강보험에서 일단 인정을 한 거잖아. 급여로 네. 근데 그거를 비급여로 하는 거는 괜찮아. 대부분 괜찮아. 근데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을 안 한 것을 비급여로 할 때는 좀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당뇨 전 단계에서 먹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네. 허가 사항이 없기 때문에 블랙라벨이에요. 그러니까 약에 부작용이 생기거나 하면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죠. 오프라벨? 오프라벨. 그러니까 오프라벨. 그러니까 당뇨병에 걸리지 않았으나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사람한테 이 약을 투여해도 된다라고 받은 건 없어. 그렇지? 근데 하여튼 그렇게 근데, 규정도 없고 뭔가 복잡하긴 하지만 의사들은 자기가 거기에 해당되면 먹는다는 거죠. 데이터 상으로는 가능성이 충분히 에비던스 근거는 충분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그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고 미국은 당뇨 전 단계에도 쓸 수 있는 근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미국 데이터니까. 근데 그 이거는 김철중 기자가 기사 써야 될 것 같아요. 당뇨 전 단계에서 조금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은 당뇨병 발병 왜 내가 써? 우리 안 그래도 있음. 그런 논란이 있지 않나요? 기자님이 아까 당뇨 우리가 그러고 보니 다 기자네. 당뇨는 사회학이라고 했잖아요. 네.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이 600만 명이라고 했어요. 네. 그 환자들한테 약을 급여로 주는 걸 허가를 하기 시작하면 아, 그럼 너무 돈이 많이 심평원의 재정이 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를 그럴 수는 없네. 네. 또 근데 이거는 상당히 정보다 이거지. 왜냐하면 그렇죠. 어떤 그 약을 비급여로도 사 먹을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이거는 해줘, 정보가 된다는 거예요.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는 그렇게 비급여로 그냥 사 먹어도 돼요? 안 되는 거죠? 적응증이 없어요. 허가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임의로 쓸 수 있다 이거지. 그쵸. 임의로. 그 나중에 환자가 상관... 책임지고 내가 책임지고 네. 그러니까 네가 문제 한다니까. 환자들이 당신이 문제가 생겨도 나한테 블레임을 하지 마시오. 나도 당신한테 문제가 생겨도 블레임 안 할 테니 그래도 쓰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박재영 주관님 말씀하신 오프라벨로 쓰는 거예요. 사용법에는 없지만. 그렇지. 이런 것들이 뭐 이건 별개 얘기지만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어. 골다공증도 그래. 네 맞아요. 골다공증도 오프라벨로 쓰면 효과 좋은 게 많아. 좋아요. 근데 건강보험에서 인정 안 해주니까 안 쓰고 있는 거지. 근데 가족들한테 쓰는 거야. 그 인정을 건강보험에서 인정 안 해주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죠. 당연히 네. 근거가 좀 부족한 경우도 있고 돈이 돈, 너무 많이 네. 들어가는 그렇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애매한 경우도 있고 그렇죠. 뭐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리, 그러니까 준 환자들, 아직 환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질병 예방 효과를 얻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약들이 꽤 있는데, 네. 현재까지는 예, 제도권 건강보험 내에서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못 여러 가지 당뇨약 중에 당뇨 예방을 입증한 당뇨 전 단계 환자들한테 예방을 입증한 약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저런 거 알아서 써야 된다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워낙 경제적인 문제가 껴 있고 사회적인 네. 문제가 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이제 허가 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랩업하면은 인슐린 저항성을 떨어뜨리는 약물은 당뇨병이 발생하기 전에 인슐린 저항성이 좀 높은 사람에게 쏘면 당뇨병 아, 예방 효과 그렇죠. 있다라는 것은 미국에서 그렇죠. 지금 많이 나오고 네, 있다 이거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것을 쓰냐 안 쓰냐는 본인의 판단이다 이거죠. 네, 그렇죠. 자, 좀 딴 얘기로 넘어가서 하나만 더. 네. 그러면 그 아까 이제 복부 비만이 인슐린 저항성과 직접적 네. 연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운동으로 복부 비만을 많이 떨어뜨려서 칼로리 그렇죠. 섭취를 제한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저항성도 떨어져요? 그렇죠. 개선이 되죠. 보건성은 있는 거네. 일단 지방량이 동일하더라도 근육량이 느는 것만으로도 인슐린 저항성은 호전이 돼요. 그러니까 아. 운동을 해서 환자들이 이제 저희한테 늘 불평불만을 하는 거죠. 운동을 하라 했는데 6개월 동안 운동해서 살은 하나도 안 빠진다. 체중은 그대로인데 운동을 해야 되느냐. 운동을 하면 뭐 그 사람들이 또 운동하면 힘들잖아요. 계속 먹을 거라고요. 칼로리 조절을 안 하면 살은 안 빠지기 때문에 네. 운동만으로도 체중이 안 빠졌지만 그 사람의 근육량이 늘면 인슐린 저항성은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골격근이.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반드시 운동이랑 네. 식습관 조절을 조절. 해야 되고 약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네네. 반드시 약물을 계속 복용해줘야 되는 거죠. 식이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칼로리를 이제 소모하려면 런닝머신에서 1시간 동안 속보를 뛰면 속보를 네. 걸으면 200칼로리가 빠져요. 근데 200칼로리가 빠지는데 소보루 빵 하나가 350칼로리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를 조절 안 해서는 칼로리 오버로드를 칼로리 과잉을 네. 해결할 수가 없어서 체중 조절을 하려면 운동 자체만 해서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지고 근육량이 늘기 때문에 근데 체중을 좀 빼면서 당 조절을 하고 싶다면 식이 조절을 꼭 같이 하라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고 이게 식이라는 것도 쾌감을 주기 때문에 네, 중독성 있는 거거든.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을 게 땡기기 때문에. 그럼 단 거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기름진 거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단지 중독과의 싸움이야. 모든 중독. 네, 맞아. 나에서 중독 시리즈 다시 한번 할까요? 그렇죠. 자 아까 어려운 거지.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보건성은 있다. 근육이 네. 늘거나 복부 비만이 빠지면 네. 체중이 떨어진다. 혈당약을 끊고 지내는 분들도 많고 특히나 이제 당뇨가 생기면 몸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겨버려서 고착화되면 그건 되돌릴 수 없는데 당뇨 진단받은 1, 2년밖에 안 된 친구들이 네. 체중을 뭐 1년 내에 보통 당뇨 진단받으면 6개월 내에 5%에서 10% 정도 체중 감량을 하라고 권장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한 10kg 이상 뺐어요. 그래서 네. 정상 체중으로 잘 돌아오고 지방이 줄면 당뇨약을 안 먹고 지내는 친구들도 많아요. 먹다가. 그래도 돼요? 그렇게 정상 혈당을 자기가 다 원래 아주 정상 상태로는 회복이 네. 안 되지만 약 없이 생활 관리만으로도 유지가 될 상태까지 회복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려운 거지. 상당히 어렵죠. 뭐 100명 하면 1명 될까 말까. 그래서 나의 주장은 그 일부 환자들이 자기가 이제 약 없이 해보겠다고 그래. 네. 그러다가 계속 혈당 조절 안 돼가지고 오히려 합병증 생긴다니까. 네. 차라리 처음서부터 나는 이 의지가 약한 놈이야 하고 바로 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예, 생활 습관으로 해야지. 뭐 약을 찬양하는 건 아니지만 의지가 안 돼. 약을 안 먹고 계속 버틸려는 분이 있는데 삶의 질이 상당히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것저것 제한이 많으니까 차라리 적정한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조금 덜 스트레스 받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이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지내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근데 적지 않은 분들이 환자들이 이 식이요법이나 운동을 철저하게 지키는 건 어렵고 네. 그렇다고 또 약을 먹는 거는 너무 오래 먹어야 되니까는 부작용 생길 것 같아서 그쵸. 두렵고 이래가지고 자꾸 이상한 뭐 네. 이상한 사람들 찾아가잖아요. 네. 아, 그래. 근데 그쵸. 사람들이 약을 안 먹고 싶어 하는 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당뇨병 치료제를 오래 먹으면 네. 췌장이 망가진다. 네네. 맞아, 그래서 맞아. 더 나쁘다. 요런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 떨어뜨린 약물 오래 먹으면 췌장 망가지? 췌장이 노나 이제? 오늘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결국 췌장이 망가지는 거는 인슐린 분비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내가
당뇨가 생기려면 보통 당뇨를 진단받을 때 내가 건강한 상태의 인슐린 분비능에 보통 30% 내지 40%밖에 안 남아있거든요. 아. 이미 진단 당시부터. 네. 당시부터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비능을 개선시켜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쉽게 혈당을 떨어뜨리고 분비능을 빨리 늘리려면 썰폰 요소제나 이런 인슐린 분비를 빨리 늘리는 약을 쓴단 말이죠. 네. 그러면 내가 버티다 30%밖에 안 남았는데 인위적으로 또 늘리면 또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버티다 그렇게밖에 안 된 애들을 장기간 그렇게 계속 쉽게 네. 말해서 쥐어짜내서 하면 그게 오래 가느냐. 보통 3, 4년 쓰면 그게 효과가 더 이상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박중 주관님 말대로 네. 췌장이 더 이상 남아있는 기능 자체도 빨리 소실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약제를 써서 이 당뇨 지금 진단받을 상태를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제가 뭐냐. 아직까지 나와있는 여러 가지 네네. 연구 근거를 보면 근본 원인을 해결해 준 약이에요. 이 피오글리타존이나 이 액토스 같은 약 아, 이런 직접적인 저항성을. 인슐린 저항성 개선제를 쓰면 이 하나의 약제가 가장 오래 효과를 유지한다는 어. 거죠. 그 말은 지금 현 상태를 어떻게 해서든지 오랫동안 끌고 가는 아, 약제 중 그러면 하나다. 두 가지 아까 여러 약제들 중에서 여러 종류의 약들 네. 중에 뭐가 좋냐고 했을 때는 환자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길게 보면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거는 계속 쓰면은 췌장이 계속 열심히 일하다가 나중에는 지쳐 떨어질 수 있는 반면에 저항성을 줄여주는 약은 그런 효과는 없으니까 췌장이 망가지는 건 좀 적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예, 인슐린 분비 촉진제를 아주 소량 쓰고도 5년, 6년 잘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 2mm 괜찮고. 썼는데 효과가 없어서 4mm를 올리고 8mm를 올리고 이래도 효과가 없는 사람들 그것만 고집하면 결국은 더 빨리 인슐린 사용자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 인슐린 저항성이 등장했을 때 당뇨가 정복될 것이다. 그 원리대로라면 네. 라고 이제 많은 기대를 했는데 아직까지 당뇨병 환자는 정복이 안 됐단 말이죠. 정복 안 된 이유는 뭐지? 진짜? 그 한계는 뭐였어요? 처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인슐린 분비 이 두 가지가 당뇨의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이죠. 축이었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당뇨병 환자가 이것만 고장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고장들이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상이 발견되는 거예요. 어렵다, 그래서 이거. 그것만 해가지고는 그 부족한 뭔가가 해결이 안 되면 결국 또 남아있는 것들 때문에 혈당이 또 나빠지고 야. 시간이 지나면 이런 거죠. 아. 그래서 최근에 아까 우리 이 기자님이 얘기하셨듯이 새로운 약이 나오는 네. 게 또 다른 병리 기전이 다른 원인들이 자꾸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또 교정하는 약제를 새로 만들고 교정하는 새로 약 만들고 그래서 예전에는 약을 한두 가지만 쓰고 계속 버티고 또 새로 약을 아껴뒀다 쓰지만 최근에는 약을 초반에 빨리 쓰고 효과 없으면 새로 약을 빨리 조합을 해서 네. 이상이 있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다 해결하면서 치료를 해나가는 게 요즘 트렌드죠. 아, 그래서 그것도 되는 거죠. 네, 다 보면 내부 비내과 의사들은 거의 약간 정말 이렇게 미묘하게 막 여러 가지 치료제들 중에서 요거 조금 네, 이렇게 섞어가지고는 그렇죠. 써보고 또 네. 검사해본 다음에 상황 봐서 네. 살짝 바꾸고 뭐 이런 네.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야, 재밌겠다. 엔지니어 네. 같은데요, 이렇게 조금씩. 뭐 저희는 그렇게 좋게 표현하시면 그렇고 심장내과 선생님들은 쪼잔하다고. 아 그럼 궁금한 게 그럼 DPP4 억제제랑. 네. SGLT2 억제제 이런 거는 어떤 기전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DPP4 네. 이니비터라는 거는 몸의 장에서 GLP-1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네. 이 호르몬이 인슐린 분비를 조금 더 잘 되게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자동차로 치면 인슐린이 이제 휘발유잖아요. 휘발유로 차가 네. 돌도록 하는 건데 윤활유를 잘 섞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같은 휘발유로 훨씬 차가 잘 달리게 인슐린 분비가 잘 되게 도와주는 보조적인 또는 부가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이라 DPP-4 이니비터는 그런 효율을 봐서 인슐린 분비능이 좀 떨어진 사람이 어떤 부족한 다른 부분을 채워가지고 인슐린 분비를 좀 더 개선시켜주는 거고 네. SGLT2 이니비터라는 약이 네. 새로 나왔는데 당뇨병 환자들은 당분이 높은데 이게 소변으로 잘 나가지도 않아요. 아, 몸에 네.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죠. 높으면 소변으로 좀 나가서 당이 떨어져야 되는데 네. 그래서 소변으로 인위적으로 당분을 내보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얼마 정도 나가느냐 쌀밥 한 공기 정도가 소변으로 나가요 하루에. 그래서 칼로리가 좀 빠지고 체중이 좀 줄고 이런 장점이 있는 당뇨약이죠. 그런까지는 좀 기억하기는 어렵겠다. 그런 거는 이제 네. 병원에 와서 선생님들과 상담을 해서. 그뭐 이렇게 외신 같은데 보면은 뭐 줄기세포건 뭐건 아주 네. 그 인슐린을 계속 릴리즈 그러니까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도록 네. 몸 안에 심어서 네. 완전히 그냥 자동 시스템으로 네.
이 인슐린 당뇨병을 이제 정, 네. 정복하자. 네. 어? 이런 게 굉장히 그 화두잖아요. 네.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최도 이식이 아직까지는 임상에서 적용하기는 어려운데 췌장이 다 인슐린 분비하는 건 아니고 췌장 중에서 베타세포라는 게 있고 베타세포에 네. 베타세포를 이루고 있는 게 췌도세포란 췌도조직이라는 건데 이 췌도를 배양을 해가지고 또는 이식을 해가지고 몸에다 심어놓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거는 꼭 췌장이 아니고 딴 데다 심어놓더라도 간에다 보통 심잖아요. 네,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면 이게 반응을 해서 인슐린을 분비하도록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식이라는 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면역 억제 치료도 해야 돼. 그 자체가 당연히 또 문제가 있고 췌장이라는 걸 어디서 콩팥은 사람이 두 개이기 때문에 기증자를 얻기가 쉬운데 췌장은 기증자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좀 더 과학이 발달해서 췌도를 배양을 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다음에 심어줄 수 있는 이런 그게 이제 줄기세포. 줄기세포죠. 자기 줄기세포로 췌도를 만드는 거죠. 인위적으로 실험실에서 그걸 몸에 심어주면 자기 거니까 이식에 대한 거부 반응 없이 하겠다는 건데 어디까지 왔니? 아직까지 임상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동물 실험 하고 있어요? 네, 동물 실험엔 데이터들이 있죠. 아, 이게 보통 이게 되게 임상 실험이 동물을 위한 거더라고. 아. 인간은 도대체 언제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췌도를 이식하는 건 조금 아직은 어렵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네. 그 기증을 많이 하잖아요. 사고 나면 대부분 아, 다 기증을 해서 신장 기능이 나쁜 당뇨 환자들이 신장을 투석 이식할 때 췌장을 같이 이식하는 거예요. 오호. 췌장과 아. 신장을 같이 이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이고 만성 신부전 환자들이 어차피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네. 췌장까지 같이 이식을 받아서 당뇨랑 같이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게 췌장이라는 게 희한한 장기야. 이게 면역 그 이게 잘 안 살더라고. 생각이 네, 굉장히 어려워요. 어, 다른 장기에 비해서 유난히 낮아. 췌장이. 아, 이식을 할, 어. 하고 나서요? 아. 그러니까 이게 췌장이라는 게 가장 진짜 절묘한 신체 기관이야. 어? 굉장히 예민한 까탈스럽고 거의 뭐 암 이런 거 걸려도 잘 치료하기 힘들고 그렇죠. 네. 위치도 애매하잖아요. 몸 속에 이렇게 숨어 있고 네.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위하고 간 사이에 배 안에 있어. 배 안에 깊숙한 곳에 있어요. 제일 깊숙한 네. 곳에 있어요. 제일 깊숙한 곳에 있어요. 의사가 아니잖아요. 이거 뭐래요? 네. 깊숙한 곳에 있어요. 네. 자, 그 뭐 저 이제 슬슬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아주 심플한 질문 또 한번 네. 던져볼게요. 단 거 많이 먹으면 당뇨병 잘 걸립니까? 뭐 정상 사람들이 단 걸 먹는다고 당뇨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 당뇨 소인이 있는 사람들, 당뇨 소인이라는 건 되게 가족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거나 또는 40세 이후에 비만하거나 또는 임신을 했는데 임신성 당뇨가 있었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당분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인슐린 분비가 계속 많아질 거 아니에요? 네. 인슐린 분비의 자극이 만성적으로 오래 지속되면 결국은 뭐 사람 몸이란 거는 버티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당뇨로 진행할 위험 요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몇 번 먹는다고 당뇨가 생기는 거는 그러면 저 요즘 그 핫한 우리 집밥 백종원 선생님께서 모든 음식에 막 설탕 팍팍 네. 넣잖아요. 별로 좋은 레시피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괜찮다면서요. 건강한 사람은 단 거 먹어도. 그게 이제 얼마나 노출된 기간이냐가 중요한 네. 거지. 노출된 네. 기간이 그렇고 네. 그런 당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시면 알지만 주변에 먹는 거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돼 있잖아요. 대부분 다 비만해요. 비만하고 배가 나와 있고 아까도 누누이 했던 오늘의 토픽인 인슐린 저항성이 몸에 그냥 안 보이지만 몸 어딘가에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드라이브를 계속 걸어주는 거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거, 뭐야,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규제해야 돼, 저거. 그러면 또 이제 저희 팟빵에. 아니, 이게 이제. 백 선생님 팬들이 네. 또 게시판에 또 댓글 다시겠네요. 이지혁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김철중을 제재해라, 뭐 이런. 요즘 개념이 네. 그 음식의 당지수라는 개념이야. 그래서 얼마나 혈당을 네. 천천히 올리는 네. 음식이 있고,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이 있어. 근데 빨리 음식이 대표적인 게 설탕인 거야. 그렇죠.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빨리 올리면서 네. 피로도가 올라가. 피로도가 올라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단 거 많이 먹으면 결과적으로 장기간 단 거를 많이 먹으면 인슐린 당뇨병이 생긴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지속적인 약간 맞, 맞아요? 예? 지속적인 노출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뭐 지속적으로 계속 단 걸 많이 먹으면 당뇨병 걸릴 확률 위험이 높아진다. 췌장이 번아웃 된다 이거지. 피로도가 네, 높아. 췌장이 피로해서 단순 당을 자꾸 복용을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결국 살이 찌는 거거든요. 인슐린이 자꾸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인슐린이 많아지면 비만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 비만으로 인해서 후천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공복 시간이 너무 긴데 네. 밥 먹을 시간은 없고 이럴 때 사탕이나 초콜릿이나 카라멜 같은 걸 하나 먹는 건 되게 이제 적당량을 먹는 건데 적당량이 몇 보통은 개인가요? 사탕 일반적인 사탕 두 개 있잖아요. 네. 두세 개 정도가 40g 정도 당분으로 네, 치면 네. 40g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먹으면 저혈당은 안 빠지는 거지. 아~ 밥 먹을 때까지 버티죠. 주스 한 잔. 네네네. 네. 그 혹시 정말 달달하고 맛있는데 네. 그 몸에 좀 덜 해로운 단 음식 이런 거 없습니까? 아, 맞아. 그런 거 없나요? 일단은 단 거는 먹고 싶은데 당뇨병을 피하고 싶은 요럴 네. 때 미각적으로 단맛이 나는데 네. 뭐 당분을 안 올릴 수는 없는데 네. 일단 당분이 단순한 가공당들 있잖아요. 탄수화물 설탕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가공된 네. 탄수화물은 혈당을 금방 올려요. 근데 과일은 과당이에요. 과당은 어차피 많이 먹게 되면 살도 찌고 지방간도 생기고 혈당도 올라갈 수 있지만 네. 그 시간이 걸리는 거죠. 과당은 먹는 즉시 혈당이 많이 올리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당분 섭취를 하고 싶으면 차라리 과당으로 적당한 양을 먹는 게 이런 가공된 당보다는 더 낫다. 차라리 과일을 과일이 차라리 낫다. 초콜릿은 어때요? 초콜릿. 초콜릿은 뭐 설탕이죠. 말 그대로 설탕인데 저혈당이 생겼을 때 초콜릿은 별로 권하지 않아요. 어? 왜, 왜요? 지방이 많기 때문에 유분이 많은 당분이라 흡수율이 좀 떨어져요. 아... 그러니까 흡수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당이 금방 안 올라가요. 그래서 사탕을 먹도록 권장하거든요. 그래서 초콜릿은 결국 먹으면 칼로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네. 당분의 양이 중요하지만 당분 양보다 더 간과하지 말아야 되니까 전체 칼로리가 많으면 어쩔 수 없이 체중이 늘기 때문에 그렇죠. 잘 하실. 어떻게 물어봐도 하여튼 단 거는 몸에 해롭다는 쪽으로 답이 나오는군요. 네. 근데 이제 단 거를 먹었을 때에 이제 그 수용성을 높이려면 높이는 방법은 근육이 많으면 되거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 거를 너무 좋아한다. 그 운동을 해야 돼. 근육 운동을 하면 돼. 아, 네. 똑같네 그러면 그 술꾼들이 술을 네.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운동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단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단 거를 더 먹고 싶으면 운동을 더 해야 돼. 아 그래서 저희 예전에 저희 선생님이 환자들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허벅지를 만져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근육이 좋다 이러면 이 사람은 그래도 잘할 거야. 근육량이. 그래서 씨름 선수나 역도 선수 같이 아주 근육 운동하는 친구들이 네. 은퇴를 하잖아요. 그럼 당뇨병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근육이 줄면서. 근육이 줄고 근육 내 지방이 많이 차거든요. 그러니까 아. 팔둘레는 비슷하지만 네. 이게 근육 운동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방이 그 안에 많이 차고 아. 그러다 보면은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김철준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근육 운동이 잘 돼 있는 사람들, 근육이 발달된 사람들은 먹은 혈당이 금방금방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금방 해결되기 때문에 인슐린에 대한 분비 자극이 좀 상당히 적어도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배가 나오면 당뇨병으로 가까워지는 거고 네. 허벅지가 굵어지면 당뇨병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아, 네. 좋네. 외래를 그러면... 보셔도 되겠는데. 제가 이 의사 면허가 있어요. 당뇨 구락에서는 내무위 내꾸 전문이야. 네. 그래서 나의 그 이 질병 철학 뭐 이거는 자기가 정말 즐기고 싶 싶은 것을 오래까지 하기 위해서는 근육을 키워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병에 안 걸리고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 더 큰 쾌락을 위해서 오늘 좀 뭔가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 그렇지. 뭐 이런 거죠. 그 아. 쾌락을 아주 아이들을 늦게까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단 거 피하고 근육 운동 열심히 하고. 영어로 얘기하면 위험하잖아. 요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거 좀 하지 마. 단 거 피하고 근육 운동 많이 했어. 하고 유산소와 근육 운동을 대개는 당뇨 환자들은 반반 하라고 네네. 이렇게 하고 만약에 당뇨병에 지금 걸리신 환자분이시라면 요 식이요법하고 운동 네. 플러스에서 네. 약물 치료도 네. 꾸준히 중요해. 잘 받으셔야 하던 약물 치료를 자의로 중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이제 병원에 나빠서 오는 주 원인이에요. 아... 그게 제일 나빠. 맞아. 감기가 걸렸다 감기약은 열심히 먹고 약이 많으니까 당뇨약을 안 먹어요. 약이 많다고. 예. 예. 그러면 이제 병원에 또 혈당이 높아서 오고 허리가 아파서 진통제는 먹고 관절약은 먹으면서 당뇨약은 또 속 쓰릴까봐 안 먹고 이런 게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주변에서 어디에 좋다더라 막 이러면서 네. 검증되지 않은 뭐 예전에 한창 뭐 당뇨는 뭐 누에고치가루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뭐 많죠. 돼지감자 그런 거하고 검증되지 않은 네. 이야기들 떠돌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네. 아까 저희가 얘기했듯이 진짜 그럴 수도 있잖아.
아니, 당뇨 환자들은 억울한 걸 맨날 병원 가면 운동하고 먹지 말라고만 하니까 네. 너무 싫은 거예요. 딴 방법 좀 쉬운 걸 해서 내가 그런 거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대체를 아~ 자꾸 찾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귀가 얇아지고 네. 그런 사람들이 광고할 땐 대부분 다 아 이건 먹으면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그렇죠. 되게 광고하고 뭐 먹고 싶은 거 드시면서 해도 다 좋아진다고 얘기하고 이러니까 비싼 돈 주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검증된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게 사기꾼들은 사람들의 욕심을 노린다고 네. 하죠. 네. 우리가 고통을 감수하지 않고 단 것만 많이 먹고 싶은 그 욕심을 사기꾼들이 노리는 거죠. 그래서 사기꾼도 나쁜 사람이지만 사기를 당한 사람도 그런 요인이 있었던 거야. 약간 어느 정도 책임이 횡재수를 노린 게 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야. 그러게. 그 난 계속 당해 난. 자 오늘 명의와수다 우리 당뇨병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흔한 만성 질환 네.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봤고 특히 이제 인슐린 저항성. 네. 야 이거에 대한 개념과 원리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당뇨병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서남의대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이재혁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시간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